감자탕입니다. 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서 몇 번 갈아줍니다. 그리고 푹 끓여준 다음에 씻어서 감자 넣고 또 푹 끓여줘요. 불순물도 건져내주고요. 아들은 김치를 안 먹으니까 이렇게 따로 끓여가지고 덜어내고, 그리고 우리는 김치하고 갓김치 그리고 우거지 이렇게 넣고 끓였습니다. 김장김치를 돼지 등뼈 끓일 때 같이 끓이면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합니다. 그리고 먹을 때마다 또 끓여야 되니까 그때마다 더 맛이 진국이 돼요. 댁에서 돼지 등뼈 끓여 드시면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. 먹을 때마다 더. 맛이 진해진다는 걸. 한번 끓여 놓으면 몇 번은 먹어요. 뼈에 고기 발려 먹는 맛도 재밌고요. 또 맛도 좋고요. 파하고 청양고추, 돼지 등뼈에 감자 넣은 것도 또 맛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끓여봤습니다.